정말 막 시원하고 달큰했어요. 아니 알아. 엄마가 이걸 아버지 엄마는 이걸 두 그릇씩 드셨다니까. 병이로도 국을 끓이네요. 막 그랬더니 당장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은 신경이 예민하고 쇠약하신 분에게 좋다고 하네요.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으시죠? 명이나물 드시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주 쉽게 된장국으로 끓여보려고 합니다. 자, 명이나물 된장국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명이나물은 이 대구리 이렇게 길게 그냥 잘라주시고요. 명이나물 된장국 만들어 드셔보시면 되게 웃음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질감이 미역국 먹는 느낌이거든요. 재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파, 마늘, 명이나물만 있으면 돼요. 쓰무랑 된장. 근데 희한하게 맛있어요. 자, 물 부어주세요. 6컵입니다. 뜸을 다시마 넣어주시고요. 자,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하나 건져서 지금. 그럽니다. 아, 여기 있군요. 아, 다 숨어있네. 자, 이렇게 다시마 건져주시고 이제 된장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한 2분 정도만 된장국만 좀 끓여주세요. 멸치 육수나 이런 그 육수를 안 쓰시네요? 다시마 육수만 쓰시네요? 항상? 나 멸치를 싫어해. 내가 싫어. 그래서 그래. 예전에 뭐 다포리도 쓰고 그랬는데 너가 내 음식을 먹을 때 멸치 육수가 아니어서 깊은 맛이 없니? 아니요. 그래. 안 그래도 되니까. 굳이 왜 멸치를 뽑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명이나물 넣어주세요. 이거 먹어보면 이 질감에 웃음이 절로 난다니까. 달큰한 미역을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끓으면 이제 마늘 넣어주시고요. 마늘 한 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파 넣어주시고 이 상태로 10분만 끓이겠습니다.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비싼 명이나물을 된장국에 끓인다는 건 좀 사치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사는 프리미엄이겠지. 우리는 명이를 따다가 하니까. 근데 어저께 내가 마트 가서 보니까 세일해가지고 1kg에 13,800원 하더라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럼 시금치도 한 단에 10,000원 했었잖아. 그런 걸로 따진다면 안 비싼 거지. 국 끓여 드실 만한 가격이에요. 자, 이제 떠보겠습니다. 아까 간을 봤는데 정말 막 시원하고 달큰했어요. 아니 알아. 엄마가 이걸 아버지 엄마는 이걸 두 그릇씩 드셨다니까. 명이로도 국을 끓이네요. 막 그랬더니 당장 하셨죠. 이거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명이가 미역 질감인데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명이 된장국 드시고 스트레스 확 날리세요. 시원하게 한 그릇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